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출발지를 떠나서 가야 하는 곳으로의 여정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서는 그것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 내가 즐기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이라면 다들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니 일하면서도 일이 힘들긴 하지만 일의 결과가 내가 즐기는 상급이니까 그에 합당한 이득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왜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 뜨거운 참외밭에 왜 들어갈 것이며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일상의 직업들을 이행해 내겠습니까? 거기 가서 뭐 그렇게 긍정적인 게 있다고요? 그죠? 하지만 나중에 돌아올 이득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경은 우리가 가는 여정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성과는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미사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문제는 어떤 내면으로 그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외적인 표현들은 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열심히 해도 근본적으로 피부가 썩어가는 질환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그것을 파운데이션으로 덮고 BB크림을 바르더라도 결국 피부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일시적인 가식은 의미가 없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미사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의 내면이 점점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을까요?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니 열심히 못하는 너그보다 낫다
라는 교만이 슬슬 자리 잡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성당에 나오고 싶은데 자신의 지금의 여건과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띄엄띄엄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열심히 나오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어 살아간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엄청 열심해 보이는 사람으로 비춰지겠지만 하느님의 시선에는 그 가난한 과거의 렉톤 눈잎이 오히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팽팽 남아 돌아서 뭐 딴 거 할 거 없기 때문에 주일 미사도 나오고 심지어 평일 미사도 나오고 주중에 뭐 언제든지 시간 내서 성체 조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내면 속에 나 자신의 우월감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이런 경향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행실을 누적시켜서,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스펙을 바라봐요. 이 사람이 대학을 뭐 나왔나? 연봉은 얼만가? 뭐 나이는 어떻게 되나? 경험이 있는가? 하지만 하느님은 그 내면에 들어있는 당신에 대한 동의, 네 라는 응답을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응답에서 네, 주님 네, 당신께 긍정합니다. 그래? 그럼 너 내가 보내는 곳에 갈 수 있어? 네, 저는 싫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긍정하겠습니다. 그래? 너 그럼 이런 일도 해볼 수 있어? 저는 싫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가톨릭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오래 하고 많이 하면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이 내려놓아야 다른 이들이 그 역할을 차지할 수 있게 되고 순환이 되는, 피가 도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미리 마련하신 청사진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청사진에 맞춰서 지어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아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다 하면 우리 속담처럼 사공이 많으면 때가 산으로 갑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원래 계획한 구조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금 못나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원래 구조가 잘 채워져야 건물이 똑바로 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총이라는 계획 속에 마련해 두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 각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 많은 걸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가 지어줄 수 있는 것은 초막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보다 답변을 하죠. 야가 내 마음에 드는 아다. 그러니 너희가 초막을 지어주겠다 어쩌다 해서 그 은총을 거기다 가둬둘 생각을 말고 거꾸로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야 이치가 맞다. 이미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 안에서 과연 어떤 것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할지 생각하는 사순 2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